오늘은 체면이라는 뜻을 가진 미엔즈라는 단어를 중국 드라마 대사를 예문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체면이라고 하면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티미엔은 중국어로는 형용사라고 했었지요. 헌티미엔으로 외우자고 했었고요. 나중에 티미엔도 드라마 대사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면이라는 명사 미엔즈를 쓰게 되고요. 여러 가지 구조로 쓰게 될 텐데요. 아이 미엔즈, 야오 미엔즈, 체면 차리다, 체면을 중시하다. 게이 미엔즈, 남의 체면을 살려주다. 띠우 미엔즈, 창피한 일을 당하다, 체면을 잃다. 메이 미엔즈, 체면 떨어지다. 보오 미엔즈, 남의 체면을 깎다, 남을 망신시키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영상 순서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섯 개의 예문을 원본을 두번 보고 해석을 해보고 자막 영상 두번 보고 여섯 개의 예문을 다 배운 후에는 각각 여섯 번씩 반복해 놓았는데요. 듣기를 연습하실 분은 정상 속도로, 말하기를 연습하실 분은 0.75배속의 느린 영상으로 보시기를 권하고요.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밑에 표시된 외우기 영상 시작 시점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screenjunggeogo.com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셨다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 회화 수업을 하는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一般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球员，合适吗？ 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球员，合适吗？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球员，合适吗？ 한 무리의 멀쩡한 남자들이 나 같은 이런 여자 하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 그렇군요. 나 자신도 참 창피하다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一般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球员，合适吗？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般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球员，合适吗？是。 我自己也觉得没面子。你们自己约啊？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一周导的。两周。你们自己约啊？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一周导的。 너희끼리 직접 약속을 잡지 그러니? 我已经主动很多次了. 내가 이미 여러 번 주동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었단 말이야. 我不要面子的嘛. 나는 뭐 체면 없는 사람인 줄 아냐? 那个你帮我约苏阳，我包你一周早饭，两周. 저기 네가 내 대신에 수양과 약속을 좀 잡아주면 내가 너 일주일치 아침밥 맡아서 제공할게. 아니다 아니다. 2주일 제공할게. 你们自己约啊？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一周导的。两周。你们自己约啊？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 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一周导的。两周。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 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
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 직장에서 제일 챙기지 말아야 할 것이 체면이다. 대장구라면 굽힐 줄도 알고 펼 줄도 알아야 된다. 영원히 잘 나가는 사람 없고 또 영원히 재수 없는 사람도 없다. 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 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寿星都邀请我参加生日宴了，你总不能不认面子吧？寿星都邀请我参加生日宴了，你总不能不认面子吧？ 남의 생일 파티를 갔는데 안 데려가려는 사람 따라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寿星都邀请我参加生日宴了，你总不能不认面子吧？ 그런데 생일 당사자가 이미 나를 생일 파티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최소한 그 사람 체면을 깎을 수는 없지 않느냐. 종은 최소한 인간적으로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寿星都邀请我参加生日宴了，你总不能不认面子吧？寿星都邀请我参加生日宴了，你总不能不认面子吧？ 我还以为他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去了。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我还以为他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去了。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我还以为他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去了。 控制欲 满分的人，통제욕이 100점인 사람이 직역이 되겠고요. 온 세상 일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 되는 자기 손아귀에 있어야 하는 이런 사람은 남이 마련해 놓은 선자리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정말 갔대. 뜻밖이야. 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 이러니저러니 해도 투자자 측의 여동생이니까 최소한 상대방 체면을 세워줬어야 하겠지. 我还以为他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去了。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还有，这是我家，我爱穿什么穿什么。第二，这早餐不是我让你做的，我是看在大树的面子上才吃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거야. 第二，这早餐不是我让你做的，我是看在大树的面子上才吃的。 두 번째, 이 아침밥 내가 너더러 하라고 한 적 없다. 나는 다수 체면 봐서 그래서 먹는 거야. 还有，这是我家，我爱穿什么穿什么。第二，这早餐不是我让你做的，我是看在大树的面子上才吃的。还有，这是我家，我爱穿什么穿什么。第二，这早餐不是我让你做的，我是看在大树的面子上才吃的。 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求援，合适吗？ 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求援，合适吗？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求援，合适吗？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求援，合适吗？ 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求援，合适吗？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一帮大男人来找我一个女人求援，合适吗？是，我自己也觉得没面子。你们自己约啊？哎呀。
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周导他。杨哲，你们自己约啊？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周导他。杨哲，你们自己约啊？ 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周导他。杨哲，你们自己约啊？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周导他。杨哲，你们自己约啊？ 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周导他。杨哲，你们自己约啊？哎呀，我已经主动很多次了，我不要面子的。那个，你帮我约苏阳，我帮你周导他。杨哲，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 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 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会永远倒霉。在职场上最要不得的就是面子，大丈夫要做到能屈能伸，没有人会永远风光，也没有人。 会永远倒霉。寿星都邀请我参加生日宴了，你总不能不认面子吧？我还以为他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娶了。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我还以为她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娶了。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我还以为她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娶了。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我还以为她这种控制欲满分的人不可能接受别人安排的相亲，没想到还真娶了。毕竟是投资方的妹妹，总要给人面子吧？还有，这是我家，我爱穿什么穿什么。第二，这早餐不是我让你做的，我是看在大树的面子上才吃的。还有，这是我家，我爱穿什么穿什么。第二，这早餐不是我让你做的，我是看在大树的面子上才吃的。 还有，这是我家，我爱穿什么穿什么。第二，这早餐不是我让你做的，我是看在大树的面子上才吃的。